자, 오늘은 전자레인지로만 만들 수 있는 술안주 1, 2, 3, 4, 5가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메인 재료는 얘네들이에요. 만두그라탕, 계란찜, 라면땅, 마약토스트, 치즈볼을 만들어 볼 겁니다. 불 안 쓰고 전자레인지만 쓸 거니까 한번 잘 따라 해보세요. 자, 가장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그라탕을 만들어 볼 겁니다. 비비고 교자만두 5개입니다. 잘라주세요. 막 잘라주세요. 아주 잘게 잘라주세요. 스파게티 소스 넣어주세요. 만두 5개면 5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섞어주세요. 치즈 올려주세요. 치즈가 녹을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줍니다. 어떻게 벌써 끝났어?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녹여주시면 만두그라탕이 완성됩니다.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한테 해주면은 열이면 열 다 맛있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계란찜을 만들어 볼 겁니다. 달걀 3개, 물 100ml, 종이컵으로 3분의 2컵 잘 섞어줍니다. 맛소금 3꼬집, 설탕 1꼬집, 다시 한 번 더 섞고 랩 혹은 뚜껑 혹은 위생비닐을 덮어줍니다. 구멍을 살짝 내주세요. 전자레인지 4분 30초. 짠! 계란찜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치즈볼입니다. 먼저 요 슬라이스 치즈를 준비하시고 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종이 호일 위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만드셨으면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주세요. 자, 1분간 돌려준 치즈볼입니다. 이렇게 쉽게 떨어지거든요. 보시면은 뭐 좀 딱딱해지고 부풀어서 양이 불어난다는 거 외에는 큰 의미나 마찰은 없지만 그래도 맥주 안주로는 꽤나 괜찮습니다. 이어서 마요 라면땅 간단 버전 라면을 준비하시고요. 마요네즈 듬뿍 펴발라줍니다. 버터칼 대신 과도로 설탕을 하나, 둘, 셋. 자, 라면 스프 아직 뿌리지 말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는데요. 1분 돌렸다가 라면 스프를 뿌린 다음 다시 1분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마요 라면땅까지 완성됐습니다. 면 자체에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만 돌려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얘도 식혔다 먹으세요. 와, 이 냄새를 전달하고 싶은데. 자, 다음은 마약 토스트입니다. 테두리를 잘라주셔도 좋아요. 테두리가 전자레인지 돌리면 질겨집니다. 치즈 한 장, 그리고 테두리에 마요네즈를 뿌려주세요. 그 위에 달걀을 살포시, 노른자는 터트려줍니다. 설탕 많이 뿌려주셔야 맛있어요. 그리고 계란을 익히는 정도에 좀 다른데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넘치지마. 짜잔. 자, 이렇게 마약 토스트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라면 스프 뿌려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겁내게 맛있어요. 누구나 집에 있는 먹다 남은 치킨이 빠질 수는 없죠. 일단 제일 먼저 만든, 아이고 만두그라탕 딱딱해졌네. 와, 대박 바삭해. 술집 계란찜이야. 그냥 치즈 맛이야. 아, 너무 맛있어. 마약 토스트 개발한 사람 최고, 라면 스프 뿌린 나 최고. 치킨 생각이 안 나는 맛들입니다. 술안주는 필요한데 뭐 시켜먹기는 너무 조금 부담스럽고 요리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울 때, 보통 집에 에어프라이어까지는 없어도 전자레인지는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집에서 간단한 재료들이에요. 만두, 계란, 치즈, 라면, 토스트 정도면은 자취방에도 보통 있는 재료들이니까 친구랑 간단하게 술 한잔 하실 때 혹은 혼자서 혼술 하실 때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손이 가요, 손이 가.
라면 땅에 순이가 이유.